아니 나도 오늘 두 번째 생각. 동공? 무슨 소리지? 나 원래 모의물인데 모의물. 모의물? 모의물은 또 뭐야? 어차피 글로 할 김에 그냥 중도 가려. 글로? 중도? 아 이게 대체 뭔 소리야? 맞아, 밥못 먹었으면 푸른솔에서 학식 먹을래? 그래. 푸른솔? 그런 데도 있나? 동공일 동대문 01번 버스를 줄여 이르는 말. 회기역에서 출발해 경의 1호원이 종점인 마을버스. 설국버스 경희대학 서울캠과 국제캠을 이어주는 버스. 1,500원으로 한 번에 편안하게 쉬면서 이동 가능하다. 서울캠에선 온실 앞에서 버스를 탑승할 수 있다. 온실은 본관으로 가는 길 왼쪽에 위치해 있다. 푸른솔. 푸른솔 문화관을 뜻하는 곳으로 학식을 먹을 수 있다. 스페이스 21에서 경희고 쪽으로 내려가면 학생회관 옆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다. 근장. 근로 장학생을 줄여 이르는 말. 대학에서 일정 시간 동안 근무를 한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 중도. 중앙도서관의 줄임말. 본관 가는 길 중간쯤 위치한 곳. 경희대 도서관 이용증 어플이 필수. 이 어플이 있어야 도서관 출입, 대출, 일반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다. 행기. 서울 캠퍼스 행복 기숙사의 줄임말. A동인 아르머는 캠퍼스 내부에 있는 곳으로 대운동장 뒤에 위치해 있다. 오픈랩. 행복 기숙사 1층에 위치한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학생 주도적 공간. 영상 편집과 촬영을 위한 다양한 장비와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 스터디나 세미나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나상. 스페이스 21 지하에 있는 복합 편의시설 나무 상자의 줄임말. 카페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쿨랩. 생활과학대학 1층에 있는 창의학습 공간. 소규모 강의, 팀플, 토론, 휴식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모의물. 수업 모두를 위한 물리학의 줄임말. TV 프로그램 알쓸신잡 출연자 김상욱 교수의 대형 강의. 이 외에도 자주 줄여쓰는 대형 강의에는 공권세, 비만사, 경원론 등이 있다. 쿠딕. 연출, 구성, 정지윤. 촬영, 편집, 조은서. 출연, 내레이션, 김선우. 기획, 제작, VOU.